예, 롬버 라이브러리 설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스프링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 롬버 라이브러리를 잘 쓰지 않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롬버 라이브러리 많이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독이 돼서요. 이제 설정이 제대로 안 되는 관계로 우리가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이 막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한 개라도 배터리 좀 빼뜨려 놓고 하시면 잘안 되세요. 그래서 요런 것들 롬버 라이브러리를 이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금 몇 가지 단계를 걸쳐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설정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는 게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부만 되든지 일부만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제대로 된그 롬버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요. 쉽지 않죠.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롬버 라이브러리를 쓰는 이유는 게터, 세터, 투스리미스도 생성자 등을 자동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동 DI 부분도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 로그도 나옵니다. 로그. 로그도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를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클래스를 받아서 로그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어노테이션 로그로 한 개로 써가지고 그냥 로그는 맨날 쓰다 보니까 그냥 어노테이션 한 개로 주면은 자기 클래스 받아다가 그냥 이제 만드는 프로그램을 그 어노테이션에다가 짜놓은 거죠. 짜놔가지고 걔네들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네들도 버전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롬버 라이브러리 버전이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이제 잘 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터 게터 안 만들고 투스트링 메소드만 안 만들어도 그 엄청나게 저희가 이제 시간적 효율을 많이 볼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터 게터 안 만들고 이제 그냥 그 어노테이션까지만 해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세터만 안 만들어줘도 소스가 많이 짧아져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롬버 라이브러리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다운로드 받는 데는 책 페이지 3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프로젝트 롬복.org 해가지고 엔터 쳐서 가십니다. 가시고요. 그 저희가 다운로드 받는 버전은 뭐 1.18.2 버전이다. 근데 이거 이 올라도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저희가 다운로드 여기 있네요. 맨 오른쪽에 다운로드가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1.18.2 버전이다. 근데 1.18.24 버전이죠. 2 버전이 아니고 24 버전. 그24 버전을 그냥 써보셔도 되는데요. 써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대로 따라하려면 버전을 똑같은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다면. 그 설정이 잘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다면, 웬만하면 그 저기 있는 1.18.2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자, 여기 다운로드 왼쪽에 보니까 올드 버전이라고 있네요. 올드, 옛날 버전들. 올드 버전.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1.18. 버전이 있고 1.18.2 버전이 여기 있어요. 이책쓸 당시에는 출판을 당시에는 1.18.2 버전인데 2018년도에 있었어요. 야, 되게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현재 버전은 1.18.2 버전, 24 버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4 버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써도 되긴 할것 같은데 이게 약간의 차이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스를 그대로 실행해 보려면 버전을 똑같은 걸 쓰셔야 돼요. 롬버 라이브러리도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이고 중간중간 소스에 롬버 패키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롬버 그 18.2.자르 얘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여서 이제 저는 D드라이브에 다운 밑에 API 여기다가 여기 받아놨네요. 여기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는 이제 위치에다가 좀 받아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롬밤 라이브러리 적용할 때는 저희가 카페에도 롬밤이, 그래서 롬밤만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롬밤 라이브러리를 정의를 해놨는데, 정의를 해놨 이유는 여기 이제 SS 12.2에서 사용되는 롬밤 라이브러리면서 이뭐 21, 뭐 24, 20뭐 이런 걸막 써놨어요. 지금 이제 저희는 버전이 SS 4.7.0입니다. 이제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쓰셔도 될것 같고요. 사용하시게 될것 같고. 롬보브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이제 됐다 됐다 그런 바람에 뭘 적용할 때꼭 이런 거 잊지 말자 막 이러면서 써놓은 게 있어요. 롬보브 라이브러리 적용을 시키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롬보브 라이브러리 등록과 사용 이렇게 해서 5562번 2002년도에 작성한 건데요. 이책한 다음에 이제 이책요 책을 그대로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쭉 써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STS나 라이브러리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게 책대로 했을 때잘 적용이 되면 적용한 것을 잘 쓰시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런복 라이브러리 등록. 롬보브 라이브러리는 이제 편해요. 일단 컴파일할 당시에 게터, 세터, 투스트링에서도 생성자 이런 거 자동 DI 이런 걸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변수 프라이빗 변수만 선언하시면 이제 세터, 게터, 세터나 아니면은 게터 아니면 생성자 그다음에 자동 DI 뭐 이런 거를 이제 자동 DI라든지 아니면은 로그 같은 거 있죠? 로그 자동 생성. 저희가 로그 출력할 때 로그.info 쓸때그 로그입니다. 예, 로그 자동 생성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해다 보니까 이런 걸 생성자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얘네들을 이런 로그나 이제 DI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세터 생성자 이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해준다. 되게 편하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으셔가지고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제 설정이 제대로 안 되면 동작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첫 번째 할 일은 이제 다운로드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저희가 프로젝트에 가셔서 프로젝트.org에서 다운로드 가시면 현재 버전은 이제 1.18.24네요. 저희가 현재 버전은 1.18.24인데 지금 교재 버전을 다운받았어요. 교재 버전은 1.18.2 버전이죠. 18.2 버전. 되시겠죠? 이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했다. 그요 자르 파일을 여기 다운로드 받은 게 자르거든요. 여기 그 위치에 한번 보시면 위치는 그냥 명령 프롬프트로 어차피 자바에 인스톨하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셔야 되는데요.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D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다운 밑에 API에다가 받았습니다. DL 치면 여기에 이제 롬복 다시 1.18.2.자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명령 프롬프트로 얘 이제 자르 파일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저처럼 이제 이동을 해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 자바 버전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자바 버전이 10버전이에요 또. 아, 이게 자바를 좀 바꾼 다음에 하겠네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는 이제 자바가 1.8인데요. 그래서 이걸 1.8에다 맞춰서 이제 여기를 자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내 PC에서 이제 속성에 가시고요. 자바 언더바 홈 부분을 좀 바꿔야 돼요. 그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환경 변수 자바 언더바 홈. 자바 언더바 홈 부분을 지금 얘는 9.xx로 되어 있는데 패스 부분이 지금 뭔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제 자바 부분은 자바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1.8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8로 맞춰 놓을 거예요. 그 1.8에 있는 것은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1.8이죠. JDK 1.8. 요거를 여기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여기에 있는 걸 편집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컨트롤 V. 예, 설정을 합니다. 확인 누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에서 패스를 보는 거죠. 패스. 패스. 편집을 누르시고요. 예. 제 거는 지금 그 뭐에 대해 뭘 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냐면 윈도우가 8버전이에요. 윈도우 8버전. 8버전이라서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나오고요. 아나콘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 많아서 지금 자바 패스가 자바 언더바 홈으로 되어 있는 게 자바 언더바 홈 홈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없어요. 없어서 맨 앞에다가 좀 집어넣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세미콜론 붙여주고 자바 언더바 홈. 예, 역슬래시 향기 붙이고 빈 저장하고 복사해서 다시 패스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 자바 언더바 홈을 맨 위에다 넣고요. 이렇게 넣고 확인 눌렀습니다. 예. 넣고 명령 프롬프트 닫아야 되죠. 새로 열어야 됩니다. 패스를 치면 이제 이렇게 자바 JDK가 맨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자바 다시 버전 그러면은 자바 버전이 이제 1.8로 나와야 돼요. 1.8 잘 나오고 있죠? 그 자바 11로 하시는 분은 자바 11로 이제 버전을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같으시고요. 예. 자, 이제 교재에 돌아와서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이렇게 커서 깜빡인다. C 드라이브 유저의 뭐 쿠키에 다운로드까지가 이제 꺽쇠 표시 있는 프롬프트고요. 자바부터 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바. 자바부터 치세요. 자바부터 치세요. 다시 이제 자르 파일을 실행한다. 자바를 하는데 자르 파일을 실행해서 세팅할 거고요. 그중에 이제 방금 전에 다운받은 롬보 지금 탭키 눌렀는데 탭키 롬보 안 나오네요. 지금 위치가 달라지겠네. 제가 다른 데가 있어요. D 드라이브에 CD에 이제 다운 밑에 API 네. DR 쳤을 때 이렇게 롬복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바 다시 버전 하면은 이제 자바 버전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지금 이제 자바 버전 1.8로 세팅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자바 다시 자르 파일을 지금 이제 인스톨해서 설치를 할 거예요. 방금 전에 다운받은 롬버 다시 1.18.2점 자르 되셨나요? 방금 전에 다운받은 거예요. 방금 전에.
됐으면 엔터치세요. 엔터치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창이 한개 열립니다. 이제 고추 모양이 나온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요. 얘가 이제 뭔가를 이제 쓰는데 여기 아이디 해가지고 프로젝트 롬버 뭐할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아이디에다가 인스테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디 쪽에 아이디가 그 통합 개발 툴이죠. 그러니까 이클립스나 STS를 아이디라고 그래요. 그런 프로그램을 그래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 이클립스도 보여주고요. 이클립스도 필요하면 체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D 드라이브에 있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D 드라이브에 있는 STS입니다. D 드라이브에 있는 STS 밑에 스프링 툴시트 4.exe 파일에다 적용해서 쓸 거다라고 체크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이게 찾은 데가 없다 그러면은 스페시픽 로케이션 바로 밑에 STS나 이클립스가 없으면 이제 드라이브 바로 밑에 없으시면 얘네들이 안 보여져요. 그럴 때는 이제 스페시픽 로케이션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원하는 위치. 이렇게 폴더를 보여주는데 원하는 위치는 내 PC 밑에 뭐 D 드라이브 밑에 STS 요 폴더에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셀렉트 누르시면 여기 이제 체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이클립스나 STS가 없는 폴더 바로 밑에 EXE 파일이 이렇게 없으면 얘네들이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스페시픽 로케이션을 클릭하셔서 내가 설치해 놓은 폴더를 찾게 만드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됐으면 인스텔 업데이트 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인스텔 석세스 하면서 금방 끝나버려요. 되시겠죠? 금방 끝나고요. QIT 인스텔러 이렇게 해서 인스텔러로 빠져나오시면 이제 인스텔은 다된 거예요. 그 인스텔 되셨고요. 그 외에 이제 설정한 것을 이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뭘한 거냐면 지금 D 드라이브 밑에 저는 STS4가 있는데 STS4 밑에 보시면 롬복.자르에서 요 자르 파일을 한개 넣어놓은 거예요. 자르 파일 한개 넣어놨고요. 그두 번째 한 일은 이제 여기 INI 파일 여기 스프링 툴시트 INI 파일에다가 뭘 집어넣었냐면 요걸 집어넣었어요. 자바 에이전트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개 집어넣었습니다. 그 롬복.자르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설정을 이제 해놓고 이제 떠난 거예요. 떠났고 실제적으로 롬버브 라이브러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 이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롬버브 라이브러리도 분명히 다운로드 받고 집어넣었는데 얘네들이 언제 동작을 하냐면 소스를 작성을 하고 저장하면서 컴파일할 때 동작을 해서 세터 게터 생성자 자동 아이디 로고를 생성해줘요.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그 로고 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 자르 파일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이제 자바 명령어가 내가 쳐져 있는 거 밑으로 이렇게 해서 자르 파일을 설치할 건데 자르 파일 설치하는 거는 이제 롬버 다시 1.18.2뭐 이렇게 해서 점 자르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이 뜨면 이제 아이디를 선택하고 설치할 아이디를 선택하고 거기다가 이제 인스테이를 누르면 되는 거죠. 예,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여기 다운로드 받은 위치를 잘 보시고요. 이제 명령 프롬프트 명령으로 실행이 되니까 CMD에 쳐가지고 실행하시고요. 그 라이브러리 다운받은 위치에서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요거는 이제 책 페이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그 꺽쇠 표시 있는 데까지는 위치가 여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치는 명령어는 꺽쇠 표시 다음에부터 치는 거예요. 자바 다시 자르
하카티고 롬복.자르. 근데 롬복.자르가 이제 우리가 다운받은 게 롬복 다시 1.18.2.자르 이렇게 되니까 1.18.2.자르를 쳐가지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40페이지처럼 40페이지 넘기는 이제 화면이 보여요. 고치모의 화면이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못 찾으면 스페시픽 로케이션 버튼을 클릭해서 저희가 걔네들을 이제 선택해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고요. 그럼 이제 롬버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설치하고 하는 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STS에서 설정을 하셔서 쓰셔야 돼요. 설정. 설정을 해서 쓰시는 걸로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41페이지 보면 자바 컴필레이션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바 컴필레이션 부분은 자바 컴필레이션, 자바 프로그램으로 얘를 이제 DI라든지 뭐 설정하는 것을 전부 다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쓰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바 컴필레이션 부분을 쓰는 컴필레이션 좀 자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자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사용하시는 법을 이제 사용하시는 건데, 저희는 이런 것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기 때문에 자바 컴필레이션을 그 하는 경우는 넘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요거 설정하시면은 안 됩니다. 두 가지 다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하셔야 되는데, 자바 컴필레이션은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설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하든지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되시겠죠? 요거 테스팅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봐야 테스팅할 수 있는데, 현재 테스팅해 볼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롬버 라이브러리를 등록을 시켜서 이제 준비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가서 계속 이제 잘 되는 것을 설정을 잘 해서 되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쓰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